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홍입니다. 결혼한 딸아이가 오랜 동안 가정을 비우게 된다면, 엄마 된 입장에서 딸아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그것도 웬간 해야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차고 넘치면 모두가 괴롭죠. 오늘은 아내도 없는 집에서 너무 자주 찾아오는 장모 때문에, 괴로운 사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모라면, 사연자의 부모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의 짧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곧바로 사연 들어갑니다. 고고! 일을 어쩝니까? 현재 와이프는 6살 배기 외동아이 영어 가르쳐야 한다고 호주로 어학연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저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모님에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는지 불쑥불쑥 찾아오십니다. 저에겐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와이프에게 찾아오시는 건 좋은데 미리 하루 전날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말은 해본다고 대답만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번 불청객처럼 장모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면, 장모님이 적지 않게 놀라실 것 같아서 예의상 그것도 또 못하고요. 어제 또다시 아내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와이프는 대뜸,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 자식들의 부모가 돼서 못 와? 이럽니다. 제가 속상한 건 결혼 전에 장모님이 신혼집이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저희 어머니가 노후대책으로 마련했던 자금 전액을 노총각 아들 결혼시켜야 한다고 집 사는데 몰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청소일 나가시면서 원룸, 월세, 근근히 사시는데 제 집에는 거의 못 오시네요. 저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제 어머니께 부담스럽다며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눈치를 준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수번 온다면 저희 어머니는 한번 오는 정도였고 매번 먹을 걸 하셔서 양손 무겁게 들고 오셨다가 내려놓고 양 황급히 도망치듯 가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시 한번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친다는 이유로 놀러 오던 아줌마들 쉬쉬하면서 그렇지 80% 이상은 현지 애인 둔다고 하는 어근하는 친구의 말도 마음에 걸리고, 저는 어학 연습이 돼주느라 외식 한번 못하고 라면에 질리면 큰맘 먹고 짜장면 정도 먹는 게 호사의 전부인데 그만 두러라고 했더니 3년은 더 있어야 아이 영어가 머릿속에 네이티브처럼 잡힌다고 더 있겠다고 하네요. 하는 행태로 보아 장모님이 혹시 저 바람피는 거 아닌가 암시하시는 게 분명한데, 아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고민하는 유부남에게 한국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돈 들여가며 데이트를 하나요?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장모님에게 직설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안 되면 이혼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올까요? 집에서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한심한 놈의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워들은 건 어디 있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어학연수를 한다고. 6살 아이가 영어를 잘해봐야 6살 수준에 맞는 영어밖에 더 하겠어요? 3년 더 있으면 영어를 뭐 지금보다야 잘하긴 하겠지만, 그래봐야 딱 9살 원어민 수준의 영어인 거예요. 아이, 미친놈들. 사실, 3년 더 있어야 아이 영어가 머릿속에 네이티브로 잡힌다는 것은 호주 생활을 더 하고픈 아내의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외국 생활하면 좀 자유로운 거예요. 여자들 천국이죠. 노총각인 아들 장가 보낼 때 신혼집 마련해 주느라 노후 자금 다 퍼주고, 청소일 나가며 월세에 사는 지금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아이, 참. 그래도 처자식 외국 보내고 혼자 사는 아들이 안타까워 밑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어머니.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이 한심한 자식아. 3년 뒤엔 아내가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또다시 아이 핑계대고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견적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한심한 사연자이거나 또는 장모거나 친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꾸 친모의 어려운 상황이 눈에 밟히네요. 이 한심한 놈의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 오늘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바보 새끼.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